자, 연습 문제 한번 볼까요? 예. Get students in class year.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죠. 그것을 리컬전 방식이 아니라 리스트 컴프레헨션 방식으로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그죠? 2번은 일단 건너뛰세요. 2번은 나중에 우리가 따로 그러니까 왜 퀵솔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인설트나 솔트 알고리즘에 비해서 리컬전 알고리즘에 비해서 컴퓨터의 자원 CPU와 메모리를 적게 소비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말고 내년에 공부할 거예요. 중급 2년차 가서 공부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냅두고 3번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3번은 뭐냐니까 Salt Students by Name 학생들 4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앨리스, 밥, 뭐 찰리, 데이브, 뭐 존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5명 있네. 5명 중에서 그 이름대로 이름에 따라서 이 학생들을 솔팅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전의 스튜던트 리스트 요 포맷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한번 퀵솔트 우리 전에 봤었잖아요. 퀵솔트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해서 한번 솔팅하는 메커니즘 펑션을 작성해 보십시오.